그러니까 당시의 여인이면서 그 당시에 뭐 정객들이 다 건드려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누구나 그 여자가 입으려면 한마디 피해가 다 가렸어,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1960년대 영국에서는 크리스틴 킬러라는 한 여인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관련된 성추문은 당시 막강하던 프로퓨머 국방상을 실각시키고 결국 보수당 내각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70년 한국에서는 정인숙이라는 한 여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당시 언론에서는 한국판 크리스틴 킬러 사건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는 이 여인과 관련해서 공직을 물러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왜 그 여자를 죽였는가 하는 깊은 의혹만을 뒤에 남겨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견해를 피력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의 최고 권력자를 배후로 지목했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 그리고 정인숙 씨의 오빠 정종욱 씨를 범인으로 기소했던 당시의 담당 검사 최대현 씨. 이미 고인이 되신 두 분의 대역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일부에 이어서 오늘도 그 죽음의 배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1970년 3월 17일 밤 정인숙 씨는 강변삼로 자신의 자가용차 안에서 총에 맞은 피살체로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오빠 정종욱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석연치 않았고 사건이 정치적으로 처리됐다는 의혹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인숙이란 이 정체불명 여인의 행적에는 고위층과의 깊은 연관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의 무대는 요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고위층이 개입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내 정신 좀 봐. 어서 서둘러야겠다. 그분들의 가족 사항, 취미, 그래요, 사소한 습관까지도요. 모든 정보를 도착되기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내일 청구권 자금으로 들여오는 시설제 말입니다. 그 선택권을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야 일본 측서 꼬리를 내리고 아양을 떨지 않겠습니까? 일본 기업인들 다루는 솜씨야. 선곡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천하의 명기를 다루는 정총리 솜씨에 대야 되겠습니까? 자,
애들 들여보낼까요? 나야 정마담이면 되고. 어머, 아유, 녹에도 꽃인가요? 아유, 괜히. 아니, 네가 내 비누공장 하던 시절을 어찌 아느냐? 그뿐인가요? 세탁비누를 박스채 자전거에 싣고 직접 배달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어? 어? 직접 만나뵈면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래? 뭔데? 한참 잘 되던 금성방직을 팔아서 엉뚱하게 시멘트 공장을 차리셨잖아요. 그랬지. 남들은 다 망할 거라고 말렸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셨어요? 뭐 저질러?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인물이라는 점이 그것과 그렇게 통하는 건가요? 정 총리께서는 이렇게 예쁜 경제기자 본 적이 있습니까? 자, 하나씩 좀 둡시다. 정기. 예, 가까. 한잔해. 수고했다, 수영하느라. 얼마 전까지 황무지였던 땅이 공장 여기저기서 연기가 나고 이런 맛에 산화수차하는 거 아닌가? 틀림없이 우린 잘 살 수 있게 될게. 참, 김위원장. 예, 가까. 쌍용양의 시멘트 증설 2차 공사는 차질이 없겠죠? 예, 각하.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오. 우리나라의 대역사가 이루어질 테니. 자, 한 잔씩 마십시다. 각하. 오늘 기운이 무척 좋으신가 본데 제가 한 자리 모셨으면 합니다만. 김 위원장이? 요즘 소문이 자자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소문이 자자한 아가씨? 예, 정 총리를 퇴짜놓은 아가씨가 있답니다. 뭐예? 아니, 천하의 정 총리를? 그 아가씨가 도대체 누구야?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배꼽 밑에 인구망자까지 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뭐? 인구망자? 아직도 여기 있는 게야? 공기가 너무나 상쾌해서요.
그녀가 어떻게 요정에 드나들게 됐는지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었던 선우연 씨는 장성한 정인숙 씨의 아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일반이 아니시고 호스테스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아니, 맞습니다. 그 얘기가 제... 어머니가 이쁘고 그저 그 사교적이라고. 그 말하자면 우리가 영화 볼 적에 중류사회 그저 그 귀족들 싸롱에 나가는 시기야. 그런데 많은 분이라고. 그래서 그 고위급들 인사가 오게 되면 그분이 호스테스로 나간 게 아니라 동반해서 나가주신 거라고. 아까 부르셨습니까? 종기야, 지난번 독일에 갔을 때 내가 뭘 부르하던지 기억나나? 예, 아까 독일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일직선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각하께서는 무척 부러워하시는 눈치셨습니다. 그래, 그랬었지. 내 손으로 꼭 이뤄낼 거야. 예, 각하. 우리나라에 고속도 도로를 놓을 생각을 하니 흥분을 잠을 잃을 수가 없어. 바람 좀 쐬러 나갈까? 공식 행차십니까? 아니, 종교 너만. 참, 지난번에 선곡이 뭐라더라? 알았습니다, 각하. 인수가. 도대체 너 왜 이러는 거니? 네가 꿈꾸던 기회가 왔잖아. 자, 어서 일어나. 이제는 네 후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이미 늦었어. 아니야. 어쩌면 네 스스로 그런 운명을 자초했을지도 몰라. 우린 서로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고. 자, 어서 일어나. 어서!
이리 와. 어디? 네 벽금 밑에 인구망자를 보여주겠어? 안 됩니다, 각하. 뭐야?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인구망자는 없었으니까요. 뭐라고? 성일이 엄마가 정계에 발을 딛고 또 미모가 뛰어나고 어르숙이 좋고 외교가 좋고 이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탐이 나는 하나의 보석으로 생각했겠죠. 그 우연히 그런 데 알게 돼가지고 그게 자기가 직업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부에서 오락하고 고관이 와서 잠깐 외교 좀 해달라는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가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 가서 일 좀 봐주다 보니까 피 눈에도 돌고 그래가지고 또 저 사람 너 피가 누굽니까? 박 대통령이죠. 거기 확실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 자주 만났습니까? 세 분인가 갔다 온 일이 있어요. 그 동생 정현숙 씨가 네, 모임에 박 대통령 모임에 그때 직접 바라다 줬습니다. 예. 그게 우이동 선인가? 선운가 그게. 정인숙 씨가 그 요정에 소속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으면서 고관들의 부름에 응해서 요정을 출입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인숙 씨가 내노라 하는 당대 인물들을 그 요정에서 만났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시대의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요정이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야말로 막중한 대사를 논의하기 위한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술을 마시기 위한 곳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은밀하게 여자를 만나기 위한 장소였을까요? 한국 최고의 요정이라는 선운각은 한일회담을 위해 건립된 것이었습니다. 격렬한 반대 데모 속에 조인된 한일협정은 바로 그 선운각의 밀실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정치인 누구누구가 간다. 그러면은 딴 손님은 하나도 안 받고 고 침만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요정 자체를 다 비워놓는 거죠. 선운각에는 당시 정부 요인 각자를 위한 일곱 개의 밀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개된 정치의 장보다도 밀실에서의 밀담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구정치인들이 요정 정치를 했기 때문에 부패했다. 그러니까 이 요정을 이제 철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서울에 있는 모든 요정을 그냥 철폐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명지 그 주체 세력들이 말이지 이제 비밀 요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개인집에다가 이제 뭐 여자 정호분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술을 먹고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뭐 일을 술 먹으면서 일을 한다 해가지고 그 비밀 요정의 발생이 그 요정을 폐쇄하는 동시에서부터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 요정이 5.16 이 박정희 정권의 그 부패 원상지. 5.16 직후부터 혁명 주체 세력들이 자주 만나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 이용했다는 혁명 사롱. 이 비밀 요정은
그 뒤쪽에 잇따라 있었던 요정 도성과 더불어 제3공화국 요정 정치의 모태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 집이 다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독거성 씨 네. 살던 집이? 네. 지금은 여기 식당으로 되면 저 그때 여기 정원도 있고 좀 넓은 큰 집이 있었던 모양이죠? 큰 집?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혁명사동은요? 네. 예. 예, 박종규, 차지철, 김인식, 강동원 일종의 말하면 그 당시에 혁명 돌격대 애들이 이제 저 드나들었고 이 혁명사롱이라고 붙인 게 박종규 씨랍니다. 혁명사롱의 주인이었던 장모 여인은 도성 선운각과 더불어 일곱 군데 유명 요정을 하나의 주식회사로 등록해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정들을 박 대통령은 정보 종합 창구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장모 여인의 휘하에는 적어도 1,200명의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의 역할은 단지 술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를 요정 정치라고 하지만은 예. 일종의 말하면 반대로 그걸 얘기하지만 정보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정보 정치. 예. 그러니까 이제 요정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정보를 캐치하는 게 그게 문제래요. 네. 예. 근데 그 정보를 캐치하는 역할들을 그 일종의 말하면 호스테스, 지금 말하면 호스테스고 옛날에 말하면 그게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인숙 씨가 단순한 호스테스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The land of the money come. Well, it is very beautiful. But if I didn't have you to guide me around, I don't think I would have enjoyed it as much. Oh, thank you. When you return, do you think I can expect any good results? Well, actually, frankly speaking, Korea's credibility is not very high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But anyway, I'm impressed because the Korean people work so hard. And your beauty makes me want to present you with a good result. I promise I'll do all my best. Oh, you're so charming. Thank you. I'll never forget the time we had together. Oh, me neither. 정인숙 여사, 이렇게 뵙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제 성의를 봐서라도 꼭 좀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약속합니다만 제 마음의 선물로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그건 일본에나 가지고 가서 치세요. 그 정도 골프채로 저의 환심을 사실을 했다면 다른 상담도 해보나 마나겠네요. 실례하겠어요. 아니, 저 정 여사. 김 회장님께서는 골프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네, 잘은 못 칩니다만 사업상 조금 배웠습니다. 아, 예. 오늘 좋은 상대가 되겠습니다. 김 회장님. 이길 자신 있으세요? 글쎄요. 어쩐지 마음이 떨려서. 이번 시합에 지시면 서독에서 들여오는 차관도 승인이 안 날 텐데요. 아니, 무슨 정보라도. 아, 그럼 정의호 공장 건설권이 저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신 회장님답지 않게 신경과민이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게임을 주선했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됐어요, 신 회장님. 게임이나 즐기세요. 자, 김 회장님들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이샤. 그 시절 그 요정을 드나들던 인물들이야말로 정인숙 씨의 비밀 수첩에 올라 있었다는
바로 그 인물들일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여자 사건이 난 다음에 이제 경찰 출입 기자들이 저희가 쭉 가서 보니까 수첩에 뭐 엄청난 사람 명단이 들어 있어요. 왜 보니까 지금 제가 기억에 감도 나는 것은 그 당시 혁명 주체 세력이고 수산청장을 했던 오정근 씨 이름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 김영기 그다음에 최고위원하고 장관하는 강모라는 사람도 하여튼 그런 그 이름 또 정치인도 많이 있었고 뭐 그런 엄청난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기자들이 놀란 거죠. 그 다음에 그 수첩을 경찰이 뺏어가지고 수첩이 이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거물 여인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던 겁니다. 26명의 고위층 이름이 적힌 정인숙 씨의 수첩.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수첩처럼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한 취재 기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치안국 수사과장이었던 송모 씨가 그 수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첩을 발견하고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자 송모 씨는 그 기자에게 그것만은 보여줄 수 없으니 제발 봐달라 하고 사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수첩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커녕 수사당국에서 스스로 그렇게 숨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수첩에 적혀있는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대원 검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첩 속의 인물에 혐의가 있었다면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오빠 정종욱의 범행이라는 강력한 심증이 있었습니다. 정종욱의 오른쪽 옷소매에서는 옷의 다른 부위보다 더 짙은 화약흔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를 두고 다른 누구를 의심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보다도 말이요. 공안 부장이었던 당신이 이 사건을 맡았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엔 냄새가 난다 그 말이요. 당신이 누구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 가장 신임을 받던 검사 아니요? 또 내가 중앙정보부장을 오실 때 내가 좋아했던 분이기도 하고 정치적 흑막에 개입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당신이 누구보다 가장 유능한 사람 아니었어? 정인숙 사건을 전후한 시기는 삼선 개헌을 둘러싼 정치 파동이 휩쓸 때였습니다. 개헌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박 대통령의 기도는 당내외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는 정치 공작도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1969년 9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영욱 씨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공작 특기는 여자 관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인숙 씨도 공작을 위한 그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말 똑대기 전에 제 명대로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예. 아휴 참. 여보세요? 정말로 왜 이러니? 행사 끝나면 김 부장님한테 꼭 보고 드리기로 했잖아. 넌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네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이제 넌 예전의 네가 아니야. 듣고 있니? 정말 해도 너무해. 오늘이 우리의 돌인 거 잘 알잖아요. 요 며칠 정신 없었다고요. 우리 성일이가 어떤 앤데. 그리고 언니도 잘 알죠? 지금 내 심정 끊는다. 지금 다시 가봐.
노크라치인데요. 도대체 2차 임자가 누굽니까? 혹시 이거 기관차 아닙니까? 그냥 나오라 하기는 좀 하니까 점심 먹자 오라 하지요. 누가요? 김윤호 부장이 이제 부르고 간혹 박종규가 이제 부르고 그 나오면 기분 좋게 나오는 일은 없다 이거요. 점심 먹고 나오면 좀 화사하고 웃고 이래 자꾸 인상 쓰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 정인숙 씨 표정이. 예. 그럼 성일 엄마 왜 그래? 그럼 난 성일 엄마가 입에 붙어가지고 아무는 누구 있는데도 나 서슴없이 그냥 성일 엄마 이렇게 부려요. 그 성일 엄마 왜 그러니까? 뭐 힘들면 자꾸 물어서 귀찮아 죽겠다. 모르는데도 자꾸 묻고 하니까 귀찮아 죽겠다 일한다고. 그럼 그 이상 뭘 알라고 했으나 내가 이렇게는 묻지는 못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인숙 씨와 아이는 1969년 10월 해외로 떠납니다. 누가 왜 그 여자를 보냈을까요? 1969년 10월 1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된 후 중앙정보부장직에서 해임된 김형욱 씨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동경의 한 호텔에서 그는 워싱턴 한인회장 노진환 씨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인숙 씨를 미국까지 동반해서 안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인숙을 아느냐는 노진환 씨의 질문에 김영욱 씨는 평생 한 번 본 적도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노진환 씨 또한 누구의 부탁으로 정인숙을 안내했느냐는 김영욱 씨의 질문에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 노진환 씨는 취재 요청을 거절하면서 당시 정일권 총리가 부탁했다는 것만은 밝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고 캐나다 가신 어머니가 마니라 숙소 저 총리에 전화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말이야. 다시 한국 안 돌아가는 정도로 어머니가 캐나다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성재 부관을 불러갖고 자네 저 캐나다로 가라 바로 그 세더니 신성재 갖고 간 돈이야. 그래 총리가 쓰시는 거니까 은행에서 세도를 바꿔줬다고. 이제 나 연락이 올까? 저제는 연락이 올까? 매일 전화통 옆에만 붙어있는 제 처지를 당신은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절대로 이 나라를 아직 떠나라고요?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절 죽이세요. 그러기 전엔 전 이 땅을 안 떠나겠어. 이 사건의 배후는 과연 정일권이었을까? 잘 생각해 보시오, 오 선생. 이 사건의 열쇠는 오히려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있어요. 나한테 그토록 입을 꽉 다물었던 노진환이는 공화당 전국구 국회의원이 됐고 비슷한 시점에서 이 최 검사는 청와대 사정담당 특별보좌관실에 파견된 검사로 임명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관세청 청장으로 승진이 됐고. 김 부장! 내 승리와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 세간에서는 그 아이를 정일곤의 아들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을
나중에 그토록 출세시킬 수 있을 만큼 정일권에는 과연 실세였던가? 천만에 어림도 없는 얘기. 정말 참을 수가 없군요. 아, 대체 이 사건의 혐의를 자꾸만 최고위층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김 부장한테 혹시 무슨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니요? 뭐요? 아니 그럼 내가 애아버지라도 된다는 얘기요? 애아버지가 곧 살해범일 수 있다는 논리. 그것은 당시 세간에 떠돌던 가장 강력한 추론이었습니다. 애아버지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문의 근원을 아예 제거해버렸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 소문의 핵심에 떠오른 한 사람이 바로 정일권 총리입니다. 그러나 정치가라기보다는 행정가 총리였던 그에게 한 여자를 죽이면서까지 성취해야 할 어떤 절박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가 거느린 인적 구성이나 평소의 성격을 보더라도 이런 식의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애 아버지라는 소문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죠. 가까. 이봐, 정결. 예, 가까. 도대체 일치를 어떻게 하는 게? 예. 집사람이 서교동에 누가 있냐는 게? 어떻게 그런 소문이 집사람한테까지 들어가게 했느냐 이거야? 저, 가까. 뭐야? 아무래도 일본을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갑자기 일본엔 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각하에 대한 연문설이 일본 쪽에 파다하다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원이 도대체 어딘지. 뭐해? 지금 전국이 살얼음판인데 무슨 소리야? 혹시 다녀와서 뭐해? 예, 각하! 해서 보시다니 진가쿠가 아루까. 맞지상. 한국은 일본처럼 배꼽 아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단 말이오. 문제가 심각합니까? 도대체 그런 소문을 누가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지. 그 여자아이가 맞습니까? 맞지상. 아,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서. 자기 입으로 말입니까? 아, 아닙니다. 뭐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자기... 자... 마치상, 부탁이 하나 있어. 저한테요? 그들 모자를 철저히 외부와 차단시켜 주시오. 관광 명소나 다니며 바람이나 쏘이고 쇼핑이나 즐기며 당분간 일본에 머무르게 좀 보살펴 주시오. 그야 어렵지 않지만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시겠소? 말씀해 보시오. 마침 이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자금이 딸려서 휴양지에 대규모 유락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요. 아, 물론 담보는 제공하겠소. 어떻게 도쿄에 있는 외환은행을 통해 대출 주선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어. 그 대신. 아, 그건 걱정 마십시오. 천하의 맞지가 아닙니까? 자, 듭시다. 자. 박종규 씨가 한국의 모 시중은행에 압력을 가해 정건영에게 대출해 준 돈은 지금까지도 그 시대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68년 50억 엔으로 시작된 대출금은 현재 원리금을 합쳐 365억 엔,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 당국의 답변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은 시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1화로 50억 엔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런 돈을 그 담보 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 아니냐,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여러 번 추궁을 했는데 차후에 알려주겠다, 아, 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뭉개고 말았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대출이 박종규 씨의 요청이었음은 시인했으나 정인숙 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애 아버지라는 소문에 시달리던 두 사람에게 정인숙 씨가 큰 부담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인숙 씨와 아이가 국내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의도였다면 사건은 극히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인숙 사건은 대로변에서 권총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고위층이 연관된 스캔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감춰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널리 알려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공보비서관을 지냈던 선우연 씨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는 어떤 기관이 아니냐 그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이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야 그거. 그 삼촌을 갖다 희생시키면 어떤 조건을 붙였던 간에 어떤 상황이든 그건 정부의 죄지. 기관이라고 불리는 조직, 당시에 그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 씨, 사건 직전까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 씨. 대통령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박종규 경호실장의 경우 7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대통령과 관련된 성추문은 치명적인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2년 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박종규 씨가 이제 그 올림픽 유치 문제 또 노스롭 비행기 사건 문제 때문에 워싱턴에 와가지고 저하고 한 일주일 워싱턴 머문 동안에 저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 술도 먹고 골프도 쳤는데 그때 제가 골프를 치면서 아, 그 옛날 그 정인숙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우리 애들이 했어. 그래서 왜 했어? 그랬더니 하여튼 쓸데없이 말을 퍼뜨리고 댕겨버리고 댕겨 심지어 카카까지 팔고 댕겨서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박종규 씨가 우리 애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느 사조직이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경호실 내부의 뭐 사조직이든지. 우리 제일교포에 관동회에 관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극우 세력의 그 지도자인 고다마 요시오가 거느리는 관동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제일교포 그게 이제 폭력배 출신입니다만 그 사람이 거기 이제 실질적인 그 회장으로서 이제 그 야양을 주고 이제 그 5.16 직후서부터 이 박정희 정권과 고다마 요시오가 한일협정관계 그때 당시 연주를 맺어가지고 아주 밀접하게 왕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정인숙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책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는 그 지금 날짜 일시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일본에서 결국 관동의 소속 폭력배들이 다섯 명이 여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인숙 사건에 결국 가담해가지고서 죽이고 이 다섯 명이 이제 일본으로 간 그 비행기 그 탑승 일지까지 제가 확보를 했었어요. 중앙정보부장직을 물러나 국외를 떠돌고 있던 김영욱 씨의 경우
삼선개헌에 앞장서서 박정희의 충견처럼 뛰었으나 그는 결국 소외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 대한민국을 한 손에 휘어잡고 흔들던 전하의 김용옥상, 오늘은 왜 그리 쓸쓸하시오? 아무리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소? 권력의 속성이란 의뢰의 그런 것. 이제 주류천안 하시죠. 난 결코 그렇게는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유지시켜준 정권인데 이제 와서 날! 고정하시오, 겐사. 오늘은 그저 술이나 즐깁시다. 오이! 미국의 망명에 반박정희 대열에 섰던 그의 분노는 이때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김영욱 씨, 무엇보다 그는 정인숙 씨와 고위층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며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그런 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김영욱 씨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발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당시 그 책에 나와 있지만 그 정치적으로 사용하시던 그런 방법에도 그렇고 그 관련이 있으시다. 그렇고 스타일 자체가 뭐 좀 남의 치부를 이렇게 알아내는 정보 계통에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수집하는 과정이었겠죠. 저는 전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는 꼭 높은 분들만 연루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제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970년 1월 21일 귀국한 정인숙 씨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3월 말에는 영구히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나와줘서 고마워요, 언니. 별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래. 미국 갈 준비는 잘 돼가고. 언니, 오늘은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해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지. 언니, 나 어젯밤 꿈을 꿨지 뭐예요? 무슨 꿈을 꿨는데? 좋은 꿈? 들어보실래요? 양지 바른 산기슭에 있는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난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고 있었고 제 곁에는 성일이가 쪼그리고 앉아있었고요. 불빛에 발그레해진 성일이의 볼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행복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주책 없이 눈물이 나오지 뭐예요? 언니,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성일이 꼭 좀 부탁해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정인숙 씨가 피살된 지 어언 23년. 지금까지 이 사건이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사망했거나 실종됐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혹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영옥 씨도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옥 씨도 정인숙을 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영욱 씨, 하지만 이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건의 배우는 과연 당신이 주장하던 대로 박정희 대통령과 박종규 씨였습니까? 아니면 바로 당신입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지 않소. 뒷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내 회고록에 남긴 말 이외에는 이제 어떤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입장이오. 최검사는 또 어떠십니까? 아직도 정종욱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 사건에 대한 내 역할은 1970년대에 끝났습니다. 난 이미 과거의 인물 아닙니까? 이제 그만 잊어주십시오. 어쨌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인숙이라는 여인, 고작 25살밖에 안 된 그 여인을 죽인 것은 박종규 씨일 수도 있고 김형욱 씨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정종욱 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어느 경우에도 확고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인숙 씨를 죽인 것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3공화국의 파행적인 정치 형태, 이른바 요정정치라는 행태가 정인숙을 필요로 했고 또 그 여자를 죽였습니다. 바로 그 비밀수첩 속의 이름들이 그 여자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인숙은 타락한 권력의 재단 앞에 바쳐진 하나의 희생양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소위 정인숙 사건의 배후를 추적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을 뿐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다라면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묻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더 맑고 투명해져야 되겠다 하는 교훈 한 가지뿐입니다.